안녕하세요, 제니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갈치조림을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갈치, 무,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입니다. 갈치조림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국간장 하나, 진간장 2숟가락, 맛술 1숟갈, 물엿 1숟갈, 설탕 하나, 다진 마늘 1숟가락, 고춧가루 5숟가락이 들어가겠습니다. 양념에 물한 컵을 넣어 섞어줍니다. 무는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냄비에 깔고 양념장을 조금 넣고 물한 컵을 넣어 무가 살캉하도록 익힙니다. 무가 익을 동안 갈치를 손질하겠습니다. 손질된 갈치를 사서 별로 손질할 것 없지만은 저 은색 나는 비린내가 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칼끝으로 긁어보겠습니다. 무가 익었네요. 어느 정도 갈치를 그에 얹고 양파를 또 얹겠습니다. 양파가 갈치 비린내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 위에 아까 준비한 모든 재료를 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장을 그 위에 끼얹습니다. 물 3컵을 넣고 갈치를 익힙니다. 위에 뜨는 거품은 걷어냅니다. 맛있는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